접경 지역 긴급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지만 경기 강원 등 북한과 인접한 양돈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멧돼지입니다.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전파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. 논란도 있는 데다 정부가 내놓은 멧돼지 대책도 현실적인 문제로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.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양돈 농가입니다. 산속 깊은 곳에서 두 뇌가 돼지 9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며칠 전 농가 주변을 빙 둘러싸고 2m 철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. 돼지 농장 주변에 이렇게 높은 울타리를 친 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.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, 이른바 ASF를 유입시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취해진 조치입니다. 1,700만 원이 넘는 울타리 설치 비용 가운데 자부담은 30%. 급한 마음에 하긴 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. 525만 원 자부담 했다 보니까 사실 뭐 크면 크다 그러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안 해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돈은 낸다 치더라도 설치할 땅을 구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. 남의 땅이나 산에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측량 작업까지 해야 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울타리를 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옆에 땅 가진 사람이랑 굉장히 이제 그 분쟁이 생기잖아요. 아, 사유지인 경우에? 그렇죠. 개체수를 줄여준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멧돼지 포획 틀은 보급이 더 어렵습니다. 어디에다 설치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다 보니 멧돼지가 가장 많은 강원도에서도 설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. 네. 아직 지침도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도 않았고. 네. 그래 이제 그 하는 정말 설치를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다 아무데나 해놓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. 여기에 환경동물단체에서는 북한까지 확산한 ASF는 멧돼지가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인위적인 포획은 오히려 멧돼지 행동권을 더 넓혀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 총을 쏴가지고 잡아버리면 네. 예를 들어서 병을 가진 애가 총을 쏘면 어떻게 많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그 확산 속도가 더 빨라져 불지 그렇게 되면. 멧돼지를 막아야 할지, 막는다면 과연 어떻게 막아야 할지. 생전 처음 접한 질병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정부 대책이 겉도는 사이 양돈 농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YTN 지환입니다.